오늘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여야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이 추도식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대표,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4명이 만나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구자준 기자입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부터 봉하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참석자들입니다. 추도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야권 전현직 정치인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수백 명이 모여 붐비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장! 추도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추도식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초대로 이재명 조국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4인이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야권 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환담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나아가야 될 길, 또 현 시국의 어려움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함께했다는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연말 완전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지사는 친문 구심점 역할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면복권 안 됐지 않습니까? 사면복권 해줄 사람은 용산 아닙니까? 오늘 추도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